나는 솔로 돌칭판에 나가잖아. 응. 라이벌로 누구 오는지 알아? 누구? 엄마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잠깐만 다시. 미키 광소야 아픈 손가락. 예, 예, 예훈이 엄마 88대장 박수아입니다. 왜 아픈 손가락이에요? 제가... 아니 왜 아픈 손가락인지는 얘기를 해야지. 제가 싱글로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아픈 손가락. 나는 솔로 돌싱 편에 네.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. 섭외 좀 해주세요. 영숙의 캐릭터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. 애들 엄마. 아우 제가 또 손맛이 좋거든요. 이거 먹으면 진짜로 와 소리가 날 거야. 한번 보여줄까요? 와. 아우 침 떨어져. 와. 진짜 맛있거든. 팔아도 돼, 진짜. 파세요 그러면. 제가 공부충이잖아요 또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지금 원래 이렇게 먹어요? 아니면 찍는다고 약간 오버한 게 있어요? 큰일 났다 이거. 나는 솔로 돌싱편 못 나가겠다. 말을 못하네. 와우. 후아. 아. 아유. 아. 내가 보고 싶어. 뭔가 불안해. 와. 우리 집은 소가 따로 없다. 우리 강구가 소가 없고, 어? 소 한 두 마리 미기는 거다. 먹는 걸 왜 이렇게 잘 먹네?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 먹는데, 딱 닮았다. 큰 오빠가 캤다, 옛날에. 이야, 니 그렇게 맛있나? 캐. 예, 그렇게. 잘할 때니까 뭐 진짜 뭔가 불안하네. 뭐 17, 18, 19 뭐 이렇게 한참 볼 때가 그게 니가 잘못 닮아. 뭔가 불안해요. 불안하다 지금. 불안한데 좀 비켜줄래요? 자, 와 죽이네. 아이고 무서워. 나는 뭐 양푼이채로 모아야 되겠다. 와. 저걸 다 부어서 먹네. 야, 니만 맵죠 먹나? 엄마도 먹을래? 엄마야. 자. 나도 한 잔 더. 아이고 배불러. 나 먹겠는데. 먹방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. 아니 같은 거는 다른 건데. 오늘 어버이날 갖고 엄마 술 안 먹는데 맥주 한 캔 못. 나 먹어. 아이고 배불러. 와. 이거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? 하는 저도 입이 엄청 커야 될 텐데. 아이고 배불러. 맥주 그거 한 컵 엄청나게 만졌네. 이거
한 캔인가? 자, 삼촌 거야? 응응. 응. 삼촌이 방금 썼던 거야. 약간 불안하다. 다 맨날 나도 먹는 거 잘 먹어. 삼촌 약간 불안해. 어쩐 게 불안한데? 우리는 다 초식가라서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없거든. 그 이런 걸 처음 먹으니까 애가 놀란 거야. 이게 뭐 어떻게 될까 봐, 체할까 봐. 무슨 말인지 알지? 내 똥똥이 날 것 같아. 그만 좀 먹어. 그러다가 살쪄. 근데 솔직히 이거 비빔국수 진짜 맛있지 않아? 레시피에 오빠 진짜 전국의 식당 다 다녀봤잖아. 이 정도면 어때? 그저 그래. 엄마 패드립이야. 엄마 그저 그런데. 지금 다 불어 터졌을 거 아니야. 아까 전에 못해. 아 달콤새콤. 그 금방 삶은 거 컴퓨터 금방 빨리 모아야지. 근데 지금 이게 돌싱 됐다고 처음으로 밝힌 거지? 아니야. 아 얘기했어. 혹시... 나방에서 얘기했어. 반응은 어때?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? 얘 사람들이 자기가 물었잖아. 나방에서. 근데 내가 대답을 하잖아. 숙연해지고 아무도 말을 그런 것도 안 해. 그러니까 왜 헤어졌어요? 뭐 때문에? 막 이런 거를 밑에 물어야 되는데 자기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니까 미안해서 나가더라고. 나는 솔로 돌칭 편에 나가잖아. 응. 라이벌로 누구 오는 줄 알아? 누구? 엄마. 대박이라고. 근데 더, 여기서 더 대박은 한 남자를 누구 나오는 거야? 큰일 났다.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? 시청률 폭발. 그리고 뭐. 아니 근데 받아준다고 나이 묻어. 많이 묻어. 어. 받아주지. 그 사람들도 시청률이라면 뭐. 아니 인터뷰를 해. 내가 PD라고 생각 한번 해봐.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제갈종남.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67세. 이혼은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? 됐다. 20년. 아 20년 되셨어요? 20년 넘었나?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됐네. 오래돼가. 그러면 왜 이혼하셨어요? 왜 이혼을 했어요? 신랑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예를 미는 거 이혼을 했겠죠. 그 이혼 하시기 전이랑 후랑 남자 보는 눈이 좀 달라졌어요? 달라지지. 어떻게 좀 달라? 이혼 하기 전에는? 아 그때는 어리니까 뭐도 모르고 그냥 가갖고 열심히 하면은 잘 살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네. 막상 실전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. 자녀는 몇 분 계세요? 1남 1녀. 아들을 잘 나가 뭐 지금 뭐 잘 나가고 있으면 됐지. 아들은 직업이 뭐예요? 개그맨 미키 강수. 미키 강수입니다. 그럼 아들이 미키 강수면은 아버지가 미국 분이신가 봐요? 아니에요. 재혼 남자 어떤 거 이제 많이 보세요? 댐댐이 능력 좀 잘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. 얼굴은? 아 보통 뭐 대말 대 얼굴은 뭐 크게 상관 안 해요. 더 잘생기시면 좋겠지만 막 눈이 이렇게 찢어져서 아이 그래 그 보통이라 하잖아. 아 그러면 따님분 네. 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? 구 박영미 현 박수아. 뭐 구 박영미일 때는 인생이 좀 많이 안 풀렸나요? 아 그런 것 같아요. 안 풀린 거 대표적인 거만 얘기해. 안 풀린 거는 뭐 이혼한 거 말고 그럼 결혼한 거요? 그 결혼 전에는 어떤 남자를 좋아했어요? 아 결혼 전에는 저는 왁구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. 외모를? 외모 아니고 외모 아니고 아 덩치가 있는 사람 깡패를 좋아한 것 같아요. 아 양아치 이런 걸 좋아한 인생이 말아먹겠지 딱 아 약간 가오파 가오파 이거 방송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집안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그게 개구육 아니 얘기 좀 하자 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면 내가 그러니까 이거 표현을 잘못했는데 약간 이태곤 그 다음에 성훈 아. 그러니까 남자인데 약간 각진 스타일 있지 그런 이렇게 좀 약간 듬직한 네. 엄마 누구? 임채모? 아니 심야옹 선생님? 내가 오빠 지인 중에 누구 소개시켜 달라 그래 그럼 나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어 없어? 그럼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? 사비 그냥 결혼 결혼하셨지 아, 이재성 감독님. 아, 그러면은 아 이재성 감독님이 마음에 들었어? 그런 스타일. 그런 운동하고 나는 진한 사람 좋아해.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할 때 옛날 미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지.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무쌍해 이런 얼굴 좋아하잖아. 이 형수님도 이 유튜브를 보는데 너 완전 아예 저기 뭐야 인형에다가 막 바늘로 쏘실 것 같은데. 빨 그래서. 그 이태곤 약간 이런 느낌 이태곤 말고 김진곤이라고 아나? 어. 아, 왜 안
불안하다. 왜 알아? 왜 알지? 어. 아 잠깐만. 아 다 없어. 잠깐만. 단디 오빠도 여자친구가 있고 개미알키 오빠도 결혼을 했고 부호 오빠도 있고 어, 형수님 계시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? 없잖아. 박승대 사장님. 박승대 나가. 어 그럼 내 밑에 사람이 되는 거네. 나가. 이거 보고 만약에 마음에 든다고 갑자기 나한테 댓글에 응. 미키 강도 씨 제가 새아버지가 되어드릴게요. 아 어, 맞아. 근데 어, 나도 어제가 빠지지 않거든. 큰일 났다. 어. 아빠도 내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거든. 이제 댓글 달 줄은 몰라. 저희 예쁜데가 쳐들었나? 지가 저 난리 쳐놓고서는 저러고 있다 이러는 거 아니야? 이혼한 지는 지금 얼마 됐어요? 2년 횟수로 2년인가요? 어 2년 그럼 이거 최초로 딱 밝히는 거예요? 최초로? 그렇죠. 아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는 거는 그건 어. 봐봐요 이제 여기서 오빠가 결혼을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있어 못 하는 이유가 그게 왜냐면은 이제 첫 번째 1세대 이혼 2세대 했어 근데 본인까지 하면은 어. 이것도 가족 완전 원킬이 그랜드 슬램이지 이혼 그랜드 슬램 그래서 미키 강수가 결혼을 하지 않는 아...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 그건 무슨 서희 그냥 살면 되지 뭐 답답해 서희? 어 그냥 살면 되지 재혼하는 남자가 직업이 뭐였으면 좋겠어? 이 나이에 지금 직업이 있냐고 너무 슬퍼 나는 솔로 동시 출격합니다 그거 진짜 킹 받는다 6시 내외 촬영하면서 슬리피가 뭐라 그랬어? 와 이렇게 입담 좋고 한데 응. 왜 나는 솔로 돌싱편 지원 안 하냐고 스타가 되는데 공구하는 거 그거 그냥 터질 거 아니야 그냥 저는 잔잔바리 인플루언서로 남겠습니다 나가서 빌런 어. 어, 빌런 등극되면은 나 괜찮은데 오빠 감당할 수 있겠어? 네. 여기에서 악플이 이제 나한테 어, 와가지고 그거 뭐 동생 미친 거 아니에요? 쟤 왜 저래? 댓글 제한하기 있잖아 인스타에 지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구를 할 거면 어. 노출이 돼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게 파파야 메론이거든? 안에 쩍 간다 와 진짜 사이즈 봐 장난 아니야 강도가 굉장히 좋고 지금 이제 시즌이죠 제 카톡으로 주문 주시면 됩니다 카톡 아이디 밑으로 나가죠 와 자 이게 골드 화미가라고 이제 메론계에는 거의 황태자 어, 메론계의 에르메스 위에 씨는 조금 걷어낼게요 진짜 맛있어 한번 막 비벼요 맛이 참외랑 배랑 바나나 우유 맛 아. 나고 수박 맛도 제일 나고 제일 비싼 메론입니다 이거? 어 골드 화미가 이게 설향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제 이거 유튜브 보고 허허 수아씨 제가 다 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설향이거든요 맛을 한번 비벼요 이거 주문하려면 어디 쿠팡 가서 하라고요? 아니요 카톡 안녕하세요 미키나트 조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